안녕하십니까. 2024년 신체 손해 사정사 의학이론 답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제 끝났고요. 본인의 답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남은 시간 동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골절의 합병증에 대한 내용의 문제예요. 50세 성인 남자가 교통사고로 우측의 대퇴골의 간부의 문쇄골절을 입었다. 요 포인트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적절하지 않아서 골의 변형이 생겼다. 어떤 변형이 예상되는지를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골절의 합병증에 대한 문제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골절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변형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으면 어떤 변형이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변형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형, 골의 변형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질병적인 원인도 있고 외상에 대한 원인도 있는데 해당 케이스는 골절로 인한 유합 과정 중에서 이 제대로 유합이 되지 않은 부정유합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제 가관절증 쓰신 분들 막 있으신데요. 가관절증은 변형이 아니에요. 뼈에 유합이 되지 않아서 마치 하나의 뼈가 이제 이 관절을 이루는 관절처럼 생겼다는 것이고 그거는 불유합의 어떤 결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부정유합의 결과로 생긴 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유합의 정의를 보면 골절이 원래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상태로 유합되어 이것은 지단추 변형, 각형성, 회전변형의 결과가 나타난다. 즉 이 세 가지가 부정유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골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1회차에서 부정유합을 다루면서 한번 내용을 얘기했었고요. 5회차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보면 이 골절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부정유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절 내에 발생하는 부정유합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절 외에 발생하는 부정유합이 있는데 아까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드렸잖아요. 간부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간부 어디에요? 체부잖아요. 이거는 관절 외에 부정유합을 말하는 거겠죠. 참고로 관절 내에 부정유합으로 발생하는 결과 및 수술에 대한 내용은 2018년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절 외 부정유합은 크게 그 부위에 따라서 골 간의 부정유합과 골 간단부의 부정유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문제에서 보면 골 간부의 부정유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이 정형외과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 발췌라고 보시면 돼요. 대퇴골의 합병증, 대퇴골 골절의 합병증 중에서 간부의 합병증, 간부의 골절의 합병증 중에 부정유합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 간부의 골절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골 변형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정유합, 기본적인 부정유합에서 나타나는 각형성, 지단축, 회전변형 요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밖에 내반변형과 외반변형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이제 2점이니까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내반과 외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이 내번, 외번, 내반, 외반 헷갈리시는데요. 내번과 외번은 관절의 움직임, 무브먼트, 운동에 관한 이제 내용이어서 발목을 이렇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려서 발을 꺾는 그런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반과 외반은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데 안쪽으로 사선으로 꺾어졌나 바깥쪽으로 사선으로 꺾어졌나 이러한 어떤 모양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바는 대퇴골 관부가 안쪽으로 변형이 되었다. 대퇴골 관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서 유압이 되는 골 변형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부정유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골 변형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파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행은 비대칭적인 봉행을 말한다. 자, 파행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파행이 뭐예요? 제가 막 국회의 파행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똑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도 비대칭적인 보행을 말한다라고 해서 파행의 어떤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파행의 정의는 이 한글로는 파행이라 써있지만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의학이론에서 다뤘던 파행은 영문으로 표현했을 때 cloudication 해가지고 이 똑바로 걷지 못하는 뭐 이 오랫동안 걸었을 때 불편한 이런 거를 말하고요. 이 문제에서 이 파행의 영문적인 표현을 인용한 limping gait는 이거를 직역했을 때 쩔뚝거림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파행이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똑같지만 요거는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의 원인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요거는 쩔뚝거림으로 인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비대칭적인 어떤 외관상의 보행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 보행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내가 배운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제, 상식과 눈치와 이런 것을 짜내서 빈칸을 남기지 말고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 2018년 급성 흉통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라던가, 혹은 조금 더 이제 비슷한 유형을 찾으면 2019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신생아의 안녕을 어떤 체크하는 아프가 스코어에서 이 아프가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두 개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흉통을 일으키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쓸 수 있고요. 2019년도 문제도 나 신생아 몰라 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어떤 부분을 볼까, 내가 드라마나 상상 혹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우지 않고 쓰면 충분히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막 못 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의외로 되게 쉽고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보면 이제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이상이 있으면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의 구조적인 이상, 골절이나 뭐 염자가 있다거나 혹은 척추가 골절이 됐다거나 가장 대표적인 고관절이 부러졌거나 외상에 의한 경우, 탈구가 있는 경우 당연히 절뚝거림을 줄 수 있고요. 혹은 뭐 골절이 어떤 합병 중에 아까 1번에서 나온 부정유압으로 인한 지단축이 있을 때도 당연히 절뚝절뚝 거리겠죠. 그리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고관절 이형성증, 예를 들어서 발달성 고관절 탈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기들 태어났을 때 고관절 약간 길이가 틀려서 쩔뚝거리는 아이들 있거든요. 혹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이나 이럴 때 그 우리 파킨슨의 어떤 운동 증상 뭐 있어요? 보행 이상 있잖아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는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혹은 허리, 척추관 협착증.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거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냈었는데, 허리가 불편해서 구부리고 걷고 오랫동안 못 걷는다 했잖아요. 이런 것도 파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맥경화성 만성 동맥폐쇄체 질환. 그러니까 혈관, 다리의 혈관이 막히는 질병. 이거 말고 버거시병이나 그 밖에 혈관염이나 다리에 혈관이 있는 그 모든 질병은 오래 걸으면 다리 혈액순환 좋지 않기 때문에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두 개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다리의 혈액 이상이라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면 분명히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어떤 다리의 하지 쪽에 생기는 모든 질병을 쓰시면
충분히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해당 문제는 간헐적 파행을 일으키는 질병을 쓰는 문제로 한번 우리가 이제 겪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는 답을 좀 잘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의 단순 방사선 소견을 쓰는 건데요. 요 문제는 우리가 제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고 제가 기본 이론이나 이제 이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의학 이론에서 항상 보험의 어떤 현재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낸다. 요거의 어떤 그런 기본 원칙을 설명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작년에는 백내장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백내장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올해는 그래서 제가 현재 보험사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언론 보도자료까지 뿌렸던 전립선 비대증과 퇴행성 슬관절염, 무릎관절염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어떤 그 소견을 설명할 때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는 KL 그레이드라고 켈그란 로엔스 그레이드라고 해서 방사선 소견으로 방사선 상에서 무릎의 관절, 퇴행성 어떤 소견에 단계가 있다. 이런 단계가 얼마 정도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골수 농축 흡임술의 주사치료에 적응증이 되고 이런 것이 실손이 많이 청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사실 이제 KL 그레이드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제가 KL 그레이드가 이 자체는 절대 나올 리가 없고요. 이 KL 그레이드는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여서 퇴행성 관절염의 방사선적 소견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 문제는 제가 똑같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냈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셔서 제가 교정을 좀 많이 해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2022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사례 문제에서 그 문제에 써 있어요. 뭐 이 사람은 뭐 방사선 소견상 골극의 어떤 소견, 관절 간격의 협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사람의 위험인자는 무엇인가 하는 그 퇴행성 관절염의 문제 지문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L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의 방사선적 소견을 그레이드로 나눠서 그 소견들을 나열한 건데요. 그거를 한꺼번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극이 생기고 그리고 연골이 골경화가 되면서 연골의 손상, 골변형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제가 진짜 여러 번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똑같은 문제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 보고 제가 좀 뿌듯했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우리가 모의고사 3회차 2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4번 문제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지의 어떤 그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2018년도 사지의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신경 손상에 대한 문제의 어떤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낸 그런 컨셉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워낙에 많이 연습했고 모의고사에서 두 번이나 봤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부분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안골 간부골절은 요골 신경의 손상 많이 우리가 연습했고 비골 경부골절은 비골 근위부골절 즉 무릎 쪽에 어떤 외상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비골 신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 하지의 신경은 좌골신경, 뒷부분의 좌골신경에서 무릎 쪽에서 비골과 경골로 나누어지고 이 비골은 표재성 심부로 나눠지는데 이 무릎에서는 대부분 비골신경 손상이 많다. 그래서 슬관절 탈구나 어떤 그 비골 근위부골절 이런 거 우리가 비골신경 손상했었고요. 비골신경은 크게 총비골신경이 이제 뭐 그 무릎 아래에서 표재성과 심부 비골신경으로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총비골신경은 그냥 비골신경으로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아우 나 비골신경 써서 틀린 거 아닌가 절대 이러신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신경 압박병증, 수공간 증후군, 주간 증후군도 모의고사에서 제가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주간 증후군에 어떤, 신경 손상 부위, 척골신경과 수술까지 냈었고요. 수공간 증후군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정중신경 손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이제 나디근 요거 지각 이상 대퇴신경통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대퇴신경 같은 경우에도 표제와 심부로 나는데요. 표제 대퇴신경은 주로 지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답은 이제 표제 대퇴신경이지만 굳이 그렇게 쓰실 필요 없고 대퇴신경을 쓰셔도 충분히 요거는 맞는 답으로 될 것으로 보고요. 요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고 기출에서 변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충분히 답을 쓰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요거는 30세 남자가 요통과 좌측 하지에 방사통을 호소했다. 이거 그러면서 이학적 검사 뭐라 그랬어요? 신체 검진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장족지 무지신근, 요거 우리가 골절 이런 거에서 배웠습니다. 장무지신전근 이런 거, 엄지를 피는 근 이런 거에서 우리가 요골신경 손상에 있었을 때 혹은 장무지신전근 파열이었을 때 골절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 몰라도 발에서 장족무지신근은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피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육이 약화됐다. 즉, 엄지발가락을 피면은 뭐예요? 엄지발가락을 피는 건 발을 족배굴곡하는 거, 발등을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을 들어올리기 잘안 되니까 발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요거는 어느 부분의 신경근 이상, 어느 부분의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포인트, 내가 그것도 몰라. 그러면 이거 제1족지 배부의 감각 이상 보고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 근데 밑에 또 답이 나왔어. 추간판 탈출이 의심된다. 아, 이거는 신경 손상이 아니고 추간판 탈출증인데 어느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을 묻는 건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추간판 탈출증, 요추와 경추 우리가 모두 모의고사에서 했는데 이거는 부위까지 똑같이 제가 몇회 모의고사에서 냈었냐 볼게요. 요거는 5회차 1번 문제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항상 제가 이 추간판 탈출증은 부위별 특징적인 증상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추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리는 무릎은 무릎을 피는 것 3번, 4번 요거 발가락을 피는 것 그리고 발에 여기 족배부의 감각 이상 4번, 5번 그리고 까치발이 안 된다 5번 천추 1번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렸고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은 문제고 4번, 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을 때 어느 신경근이 압박되는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모두 뒷자리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주탈은 5번 신경근. 요게 답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아, 이렇게 썼는데 나 틀리게 하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기 때문에요. 요거 맞게 해주고요. 요추를 안 쓰면 요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L은 룸바, 요추의 앞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맞게 해주는데 4번, 5번만 쓰면 약간 이제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잘 쓰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요거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던 문제 중 하나인데요. 자, 정형외과적 손상 중 응급처치 및 수술을 요하는 경우를 열거하시오인데요.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정형외과의 손상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응급처치 및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응급, 처치 및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요거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 2번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예전에 2012년도에 3범에 났던 문제랑 똑같은데 거기서는 수술을 응급과 위급과 선택으로 나누었을 때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형외과적인 손상 중에서
응급으로 처치와 수술을 요구하는 케이스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막 외과적 수술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비침습적, 마이크로 인베시브, 최소 침습적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수술적인 개념들이 처치의 개념으로 떨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술이란 표현은 사실 막 옛날처럼 많이 쓰지 않고요. 그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에서는 처치 및 수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그 산보험 이런 실손에서 건강보험의 개념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어떤 그런 행위 항목을 보면 입원료,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치 및 수술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한 처치 및 수술을 응급으로 해야 하는 케이스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왜 이게 틀렸냐? 이거는 응급으로 처치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수술은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응급과 위급과 선택이 있는데 선택적 수술은 한참 있다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응급 처치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 수술하는 그 케이스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응급으로 처치 및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응급 수술의 적응증, 즉 2012년도에 3번 기출과 동일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3보험의 응급 수술의 적응증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보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악화되는 신경 손상을 동반한 척추골절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응급 수술의 적응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아까 이 문제의 오류라고 생각할 때 응급으로라고라는 말을 써야 가장 이제 문맥의 전달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응급으로라는 표현이 없이,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지만 수술적인 적응증을 썼을 때 만약에 이제 이 문제의 정답률이 낮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점수를 조금씩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답이 너무 많았을 때 혹은 이 의학이론의 평균 점수가 너무 낮았을 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 의학이론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 날개에 나왔던 문제이고 모의고사에서도 연습했던 문제예요. 모의고사 4회차 8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갑상선암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차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근데 여기서 진단 방법과 조직학적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조직학적 유형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1차로 나왔을 때 객관식은 이제 네 가지만 설명을 했었어요. 왜냐? 가장 많은 유형 중에 이제 그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갑상선의 암은 조직학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엽포세포에서 생긴 암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엽포세포에서 생긴 암은 그게 젖꼭지 모양으로 생긴 암이다. 유두암과 엽포암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갑상선 안쪽에 수질암과 미분화암, 역형성 암이라고도 합니다. 이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 원발, 갑상선 자체에서 생긴 원발암이고요. 그 밖에 이제 갑상선 조직이 아닌 갑상선의 림프 조직에서 생긴 림프종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원발 조직에서 이렇게 전이된 전이성 암도 있습니다. 이 답안은 가정의학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제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이 의학이론의 답은 항상 텍스트에서 이 금간을 찾아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내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마치 블로그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해는 정형외과 책 어딘가에 있는 내용이고요. 질병은 이 가정의학 책에 나온 어딘가에 있는 내용이 답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학 책에서는
갑상선 암의 조직학적 유형을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허들세포암은 굉장히 드문 암인데요. 이 여포암의 한 변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랑 2번이랑 합해서 우리가 여포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4가지만 알려드렸지만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시면 전이암까지 쓰시면 이제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내용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진단 기준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 2010년인가 그때 이제 3번 기출 문제로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이 7가지를 쓰는 거였어요. 이제 진단 기준이 이후에 이제 바뀌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네 가지 항목, 분류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모의고사에서 정규 모의고사 1회차 8번 문제에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 가지 항목은 관절 침범 개수, 급성기 염증 반응 물질, ESR, CRP, 그리고 혈청 검사, RF 팩터나 항시식비 항체, 그 증상 발생 기간, 발현기가 6주, 요네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다 알고 계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점수화를 해서 이 점수가 몇점 만점에 몇 점인지 요거는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10점 만점에 6점이 답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쓰실 수 있었던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이 공부하신 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논란도 많고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후천적으로 뇌의 기질적인 장애. 기질적 장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막 우울증이나 막 정신분열증은 뇌 사진이 멀쩡한데 맛이 간 것을 말해요. 근데 이 기질적 장애는 뇌의 사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 외상성으로 뭐가 막 발생해서 생겼다던가 질병으로 뇌종양이 생겨 맛이 갔다던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정신적인 질환 중에 뇌의 기질적 장애에 의한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게 아니라 뇌의 기질적 장애에 의해서 사람의 정신 능력과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능력에 소실이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심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우리는 치매라고 한다. 즉, 치매의 가장 큰 어떤 정의는 인지기능의 장애예요. 이런 인지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원인 질환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매라는 것이 인지기능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걸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원인 질환이고요. 이 문제는 똑같이 2018년도 질병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번 문제. 치매의 원인 및 감별 진단인데요. 이 감별 진단은 뭐냐면 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서 이 원인을 교정하면 치매가 개선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뇌종양으로 인한 치매야. 그럼 이 사람은 뇌종양의 감별 진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지기능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질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치매의 원인으로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고요. 그 다음에 뭐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인 혈관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이건 루이체 치매랑 똑같습니다. 혹은 외상성, 알코올성이고요. 이 자체가 치매의 분류예요. 즉, 치매의 분류는 원인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아우, 저는 치매의 분류를 썼어요. 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은 맞고 무언은 틀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혹은 내가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뭐, 뇌종양을 썼다. 약물에 의한 치매, 약물은 안 돼요. 다 됩니다. 우리 약물에 의한 치매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막 이렇게 어렵거나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 아니고 굉장히 2018년도에 나온 문제를 다시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2018년도에 나왔던 거 아까 말초신경 손상 2018년도에 나왔고요. 치매 2018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10번 문제 이것도 2018년도에 나왔고요. 2018년도의 문제 중에서 관절 내 부종요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기출문제 2018년도에 나온 문제가 4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기출을 꼼꼼히 봐야 하고 모든 문제는 기출의 변형을 기출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잘 이제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를 잘 읽어주세요. 문제 하나하나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의 어떤 허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허혈성 심질환은 크게 안정형 협심증과 급성 관동맥 증후군, 즉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급성 관동맥 증후군, 즉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또 이렇게 ST분절 상승 심근경색과 불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이 괴사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그 증상이 28일 이내에 나타나면 보통 급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지금 말한 ST분절이 상승 그리고 ST분절 비상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즉 심전도상에서 ST분절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색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요. ST분절의 상승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꽉 막힌, 그러니까 초응급 상태의 심근경색을 말하고요. 이런 심근경색은 우리가 대부분 큐파라는, 우리가 이제 심전도를 또 설명을 하면 심전도는, PPAR, QRST,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 QRST, ST분절이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고, QRS에서 이 큐파는 잘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ST분절이 상승하는 초응급, 완전 관상동맥이 꽉 막힌 경우에는 이 큐파가 도드라지는 비정상적인 큐파가 나타나게 돼요. 즉, 이런 심근경색을 뭐라고 하냐? 이런 심근경색은 우리가 CI 보험에서 중대한 심근경색으로 이야기하면서 별도의 보장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CI 보험의 중대한 심근경색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정의를 설명을 했고요. 이 중에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데요. 불안정형 협심증의 흉통 양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심증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안정형, 불안정형, 변이형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형 협심증의 흉통의 양상의 차이를 묻는 문제를 요거 모의고사에서 정기 모의고사에서 낸 적이 있었어요. 요거 그때 다 틀리셔가지고 제가 다 이제 수정을 해드렸는데 안정형은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흉통이 발생하고 흉통의 지속 기간이 길지 않고 휴식으로 완화가 된다. 반면 불안정 협심증의 흉통은 운동이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흉통이 발생하고 흉통의 강도가 더 세고 휴식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답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시협 수준, 즉 운동이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흉통이 생기고 흉통의 강도가 안정형보다 훨씬 심한 상태이고 새롭게 발생한 것은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이러한 흉통의 양상이 최근에 생겼다라는 내용이어서 요 내용도 가정의학과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기 때문에 다 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전형적인 추파 심근경색, 즉 ST 분절 상승의 심근경색을 물어보는 거예요. ST 분절 상승의 심근경색이면서 추파가 있는, 즉 중대한 심근경색, 굉장히 초응급 심근경색에서 심전도 소견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근경색 진단비는 그냥 이제 요게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WHO의 정의와 이제 뭐 유럽의 심장학회, 미국 심장학회 정의가 있지만 보편 타당하게 쓰는 심근경색의 정의는 WHO의 정의를 씁니다. 그래서 흉통과 심근 효소라는 바이오 마커와 그리고 심전도에 이상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고 CI 보험에서 중대한 심근경색은 이 심전도 소견에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ST 분절 상승, 희파 이상 혹은 병적인 추파. 이세 가지를 만족한 경우라고 딱 약관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약관 기준으로 했을 때 초응급 상태의 급성 심근경색에서 말하는 ST 분절 상승, 티파의 이상, 병적인 큐파,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병적인 큐파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한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큐파가 나온 건 초응급 상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나눴었죠. ST 분절 비상승, 상승이기 때문에 ST 분절 상승과 티파의 이상인데요. 보통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초응급 상태 이런 시비어한 심근경색은 톨듀파라고 해가지고 티파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ST 분절 상승, 큐파의 출현과, 그 다음에 티파의 여기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자른다면 1, 2, 3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CI 보험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약관에 있는 심전도 소견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가르쳐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삼보험에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어떤 정의에 보면 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만 쓴다면 아마 부분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쓰는데 시간 순서대로 쓰라 했으니 세 가지는 어쨌든 썼으니까 분명히 요건 부분 점수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했고요. 뭐 어쨌든 모의고사를 충실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소 이제 뭐 낯익은 문제가 많아서 이제 좀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해 의학이론도 보면은 이제 기출이 답이야. 기출을 열심히 내가 꼼꼼하게 분석하고 준비한 자만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시험이었고요. 어쨌든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